여기가 뭐가 탁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요. 생각도 안 했죠. 설마 내가 성대 결절이 왔을까? 아니면 뭐 폴립이라는 이런 게 왔을까? 신소리, 그다음에 목에 뭐가 있다는 이물감, 그다음에 목이 이렇게 답답함 있잖아요. 칼칼하든지 그런 게. 늘 당연하게만 생각해온 목소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소리가 이상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목소리 변화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목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체하거나 감기 먹어도 목 다 쉬고요. 노래방만 갔다 와도 목 쉬어요. 목 쉬는 건 일상인데 대부분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낫잖아요. 그래서 사실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처음에 이제 목이 많이 쉬어요. 막 일주일 지나도 안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좀 오래 안 해. 좀 있으면 낫겠지. 그게 어느새 막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러다가 신경성을 느끼고 나중에 막 병을 돌아보다가 안 나와서 보통 그렇게 오시거든요. 성대질환은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나타나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성대 건강에 적신호가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래하는 한의사 이광호 원장과 함께 성대질환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후두염은 후두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김민철 씨는 후두염의 일종으로 성대가 건조해지고 부은 상태였는데요. 성대다 보니까 계속 염불을 해야 돼요. 염불을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게 그냥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막 높은 음도 있고 낮은 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막 겁 없이 썼죠 목을.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염불이 안 되더라고요. 스님에게 염불의식은 일상과도 같은데요. 어느 날부터 목이 쉬고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하게 하고 있던 노래봉사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죠. 고음을 내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하고 막 신소리 나고 이래요. 신새소리 나고 막 안 넘어가지는 못해요. 막 뜻대로 안 돼요. 원래 참 잘 되던 게. 물만 마시고 따신 물 마시고 뭐 또 신도들이 또 이제 뭐 스님 그 저 뭐 도라지가 좋다 뜨다 사다 주고 이래 그냥 그거 마시고 뭐 이래 해도 별 차도가 없어요. 나름대로 목 관리를 해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직감하게 됐죠. 네, 지금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용량을 본인의 성대가 가지고 있는 회복량과 그 복원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 데미지가 축적되면서 발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사용량이 많아서 생긴 문제였겠지만 그 사용량이 너무 많이 축적되면서 아예 성대로 들어오는 수분 보충 능력이 아예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는 회복이 안 돼서 이 상태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치료에 사용되는 한약은 몸 전반의 혈액순환 능력을 높여 성대로 가는 혈액 흐름을 증폭시킵니다. 함께 복용하는 화는 성대의 내구성을 회복해 만성 성대질환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회복량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대로 혈액이 잘 들어가느냐로 판단되는 거고 혈액이 잘 들어가려면 혈액의 통로인 그 모세혈관이 잘 확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성대 결절이나 아니면 성대 문제가 심각하신 분들은 이 모세혈관 분포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혈액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건데 약을 통해서 그 성대로 들어가는 모세혈관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전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대의 손상이 오랜 기간 축적되거나 성대 회복력이 낮아지면 모세혈관 분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는 성대로 들어오는 혈액순환 공급의 속도와 양에도 영향을 줘 성대를 얇고 힘없는 조직, 수분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한참 반복을 좀 할 거니까. 들어 들어갈게요. 후계, 곡지, 족삼리 등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성대 주변 근육의 경결을 해소해줍니다. 침은 성대로 흐르는 혈액순환 흐름을 짧은 시간 내내 원활하게 만들어줘 성대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혈액순환이랑 그다음에 나머지 순환의 흐름이 성대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침으로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발성될 때 이제 성대뿐만이 아니고 이제 주변 근육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계속 생활하시다 보면 이제 성대 주변 근육들이 다 이렇게 경결돼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침 맞으러 오셨을 때는 이제 요 목 주변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놔요. 그래서 원활하게 움직여서 발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이제 순환 돕기 위해서 이렇게 뜸 같이 들어가고요.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보통 좀 많이 빠르게 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은 벌써 한 반 이상은 치료가 지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빠르게 치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속도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호전도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한 6개월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치료가 다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좀 들어요. 내가 목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연불도 해야 되고 노래 봉사도 해야 되는데 요즘 마침 이제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봉사는 못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언젠가는 불리게 되면 할머니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때 노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여튼 내가 이 목 관리를 이제 원장님하고 잘 논의를 해가지고 수시로 전화를 하든 아니면 와서 하든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 조언을 듣고 이래가지고 거기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아. 남경장사서 올린들께 국악인 김현주 씨는 누구보다 건강한 목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노래를 부르고 목을 많이 쓰는 날에도 성대에 전혀 무리가 없었죠. 성대의 내구성이나 회복량이 뛰어난 상태였는데요. 작년부터는 그 사정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작년만 해도 목소리가 완전 갈라져가지고 노래는 엄두도 못 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나마 그 약을 좀 복용하고 나서 노래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조금만 목을 써도 성대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중요한 국악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목 감기가 너무 심하네, 너무 오래 지속된다 생각했었는데 목 감기가 나았다 생각했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완전 이제 노래가 안 되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그때부터 절망감이 오기 시작했죠. 김현주 씨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로 가야금 병창을 전승하고 계승하기 위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대 질환은 좀 원래도 성대 내구성 자체가 약한 분들이 좀 많이 걸려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강한 분이잖아요. 강한 분이라서 이제 방심하고 계속해서 그 내구성을 믿고 활동을 하셨지만 그 어마어마한 활동량이 계속 유지되고 있을 때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전반적인 회복량이라든지 면역력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기도 내구성이나 회복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원래의 그 활동량을 생각하고 활동량 그대로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불균형이 심각하게 기울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회복력이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으면 확 떨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5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은 후 목소리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성대의 내구성이 회복돼 최소한의 약물 치료만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중요한 음악인으로서 성대의 회복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걸 먹고 나면 그래도 소리는 나오니까요. 그전에는 아예 이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한 1년을 엄청 고생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좀 노래하시는 데 좀 어때요? 좀 많이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좀 네. 약간 감기 기운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자고 나니까 괜찮았는데 요 앞에는 네. 한 그래도 한 80%는 80%까지 나오고 푸는 소리를 해가지고 스케일처럼 하나씩 이렇게 위로 하나씩 천천히 하나 올라가 볼게요.
한 번 더 올라가시고요. 네, 좋습니다. 네. 성대 결절과 후두염 증상이 동시에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괜찮았어요. 이물감과 가래, 쉰 목소리로 정상 컨디션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목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그까지 많이 힘들고 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치료할 때 저도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직업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제 치료를 해드려서 완전한 소리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소리 들어보니까 소리도 괜찮고 이제 80-90% 이상 기량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제 마음도 좀 많이 좋네요. 이광호 원장이 이렇게 성대 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치료법 개발에 힘을 쓰게 된 것은 한의사면서 가수로도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튜브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활동을 좀 해야 돼서 이제 계속 연습 안 하면 저도 이제 노래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마다 이렇게 라이브로 좀 노래를 녹음해서 올리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해 좋은 결과를 냈을 정도로 인정받는 실력파 가수입니다. 요즘은 TV에 나와 노래를 부르던 모습을 기억하고 알아봐주는 분도 생기고 팬도 제법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목소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에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을 통해 찾은 치료법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사람들을 볼 때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만족감을 느낀다는데요. 현재 치료 방법에서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더 나은 치료법을 향한 연구는 계속될 겁니다. 이 치료를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저도 한의사기도 하지만 이제 가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계속 방송도 나가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무대도 서야 되고 또 온라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런 입장에서 성대가 완전히 망가져서 노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본 입장이고 그게 또 나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좀 집중해서 계속 치료를 해나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지인의 절반이 이제 가수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듣고 경험담을 듣고 이제 치료 후기를 통계를 내고 그러면서 좀 치료 개발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 제가 직접 뛰어야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장감을 알고 있고 더 제가 스스로 몸으로 느껴야 더 이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더 연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가수 활동이나 이제 온라인 그런 노래 활동 같은 걸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성대 기능이 약해 성대 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목이 좀 약한 편이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목이 잘 쉬는 편입니다. 얘기를 뭐 크게 한다든지 하면 목이 잘 쉬고 이물감이 있고 센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냥 두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두고 좀 심해지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해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먹고 했습니다. 그냥 원래도 목이 약한 우리가 그냥 속칭으로 유리목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목이 워낙 약해서 그냥 문제가 늘 이렇게 반복되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몸 전반의 혈액순환 능력이 조금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성대의 내구성이라는 게 얼마나 혈액이 잘 들어오느냐 그걸로 판단이 되는데 혈액이 남들보다 비교적 좀 덜 들어오는 체질이라면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목이 쉴 거거든요. 그런 약한 목의 내구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물 치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약한 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목이 잘 쉬잖아요. 근데 목이 잘 쉰다고 해서 모임이 많은데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거를 이제 발성 치료라 그래 가지고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한숨을 쉬듯이 우 발음을 내면서 길게. 예, 길게 한번 뽑아보시겠어요? 후잉 하면서 코에서 뭔가 소리가 나게끔 코로 우잉 하면서 코 쪽으로 이렇게 살 뽑아볼게요. 볼게요. 우잉. 그렇죠? 노래에 쓰는 발성법 중 하나를 살짝 티칭해 드린 건데 이제 워낙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모임에 있으면 그 컨트롤 하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앞쪽으로 압축이 되는 그런 소리를 쓰고 계셔서 어차피 그렇게 강한 소리를 오래 얘기할 것 같으면 좀 더 이제 성대를 덜 쓰면서 효율적으로 모을 수 있는 지점을 오히려 더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말하면서 소리의 크기를 줄이지 않으면서 목의 데미지는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방법조차도 당장에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연습하면은 좀 덕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대 주변의 근육이 많이 뭉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침 치료를 통해 뭉쳐 있는 주변 근육들을 풀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 성대로 흐르는 혈액 순환 흐름을 단기간에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아픈 거 지금 좀 어때요? 네, 크기는 좀 괜찮고. 좀 괜찮고. 경계선이 아마 좀 덜 풀렸을 건데 여기 다시 볼게요. 크기는 아픕니다. 아직 좀 아프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적게는 10곳, 많게는 40곳의 혈자리를 응용해 성대 주변 근육의 경계를 풀어줍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지금 다 뭉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근육이 이제 머리부터 어깨까지 앞뒤로 다 뭉쳐있게 돼버리면 이 근육에서 사실 소리를 낼 때 상당한 힘을 좀 보태줘야 되는데 힘을 못 쓰거든요, 근육들이. 그러면 아무리 똑같이 소리를 내더라도 이제 후두에 훨씬 더 큰 데미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을 치료할 겸 그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경계를 지금 다 풀어놓는 쪽으로 치료를 들어갔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서 목 앞쪽 뒤쪽에 있는 주요 근육들에 대해서 좀 확실히 전기를 걸어서 조금 더 경계를 푸는 쪽으로 좀 들어갔고요. 뜸을 이용해 아랫배에 열을 밀집시켜 상부로 순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목이 쉬운 목소리가 잘 안 나고 해. 좀 칼칼한 것도 좀 없어지고 또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이물감 있잖아요. 목에 뭐가 있다는 이물감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좋아질 것 같은데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정민 씨는 교회에서 찬양을 전담하는 목사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르면서 교인들과 소통하고 있는데요. 목의 내구성을 제쳐두고서라도 사용량 자체가 너무 많고 이제 목을 혹사시키는 환경을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미 이제 성대의 변성도 제법 진행이 됐고 이제 결절도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후두염도 이미 너무 만성화가 돼가지고 이제 점점 그냥 목소리 자체가 원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로 변해가는 그 상태까지 온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교회에서 노래로 소통하다 보니 갈수록 목이 약해지고 목소리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할 때는 쉰 목소리가 심해지고 일정음 이상이 올라가지 않는 날도 있었죠.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약물 치료만 가지고 치료를 하지만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제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거나 연습하거나 아니면 일정을 소화하는 거에서 일절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하시면서 이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했어요. 그렇게만 해서도 한 6개월 정도 치료해서 거의 이제 특별하게 좀 많이 안 좋았던 증상은 거의 다 이미 다 핀 상태고요. 쉰 목소리와 염증으로 고생하는 만성 후두염 상태였습니다. 치료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방치된 기간도 꽤 있었는데요. 6개월간의 집중 치료 후 심했던 증상들은 대부분 호전됐습니다. 네. 스프레이는 아직 안 써보셨죠? 네, 안 써봤어요. 네, 요거는 뭐냐면 제일 심한 증상은 좀 그래도 많이 잡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또 써야 되니까 이제 계속 무한 반복되는 그 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 계속 마시는데 네. 그 물 마시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적셔주질 못하잖아요. 그냥 마스크 잠깐 내려서
한 두세 번 뿌려주기만 하고 이렇게 하면 마스크도 하필 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찬양할 때는 못하더라도 연습할 때나 대화할 때나 수술 뿌려주면은 일단 이 입안에 수증기가 계속 돌면서 성대가 수분을 덜 뺏겨요. 그러면 이제 내구성을 한 2시간, 3시간 돼서 끝날 거를 잘 뿌려주면서 관리했을 때는 거의 4시간, 5시간까지 연장시켜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일상에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증세가 좋아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소한의 치료로 목을 유지, 관리해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 그래요. 다 나오면 잠도 좀 자고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 목도 함부로 안 쓰고 옛날처럼 막 이렇게 큰 소리 내서 말 많이 안 하고 요즘 될 수 있으면 말도 좀 줄이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희택 씨는 성대결절과 후두염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정도로 증상은 복합적이고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네, 작년 1월 달에 제가 심한 독감을 앓고 나서 독감을 나았는데 갑자기 이제 말이 안 나오기 시작해서 한 달쯤 지나니까 말이 영 전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목이 안 좋아서 제가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성대결절이다. 그래 이 얘기해서 성대결절 치료를 다 했는데도 말이 이제 안 나와서 대학병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해보더니 성대 성형 수술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성대 성형 수술까지 했습니다. 수술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정 연습이라든지 뭐 발음 연습 이런 걸 한 2개월 동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일상생활은 불편해서. 이태님 같은 경우에는 급성으로 시작해서 만성화가 된 케이스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기를 심하게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이 기침이 한 달, 두 달 동안 떨어지지 않고 너무 심하게 반복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돼서 급성 후두염을 시작했는데 이 데미지가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오래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성대 내구성 자체가 떨어져 버려서 한 달, 두 달 지난 후부터는 아예 기침이 없어져도 만성 후두염으로 진압명이 바뀌어버렸고요. 수술 후에도 예전 목소리를 되찾지 못해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한의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뭐 그 목소리 나오는 게 한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정도인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에 이제 평상시에 비해서 한 네. 60-70% 수준으로 이제 나오는데 60-70%까지 나오고 네. 이거 진료하기 전에 보다는 한 50% 이상 좋아지십니다. 네.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한약 복용과 침, 뜸을 이용한 치료 관리를 진행했고 생각보다 치료 효과는 빨리 나타나 2개월 만에 목 상태가 기대 이상으로 좋아졌습니다.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투약 위주로 들어가면서 침하고 뜸하고 물리 치료 관리를 좀 꾸준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또 가성 치료 얘기 좀 꺼냈는데 완성 단계 들어가고 나면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치료 속도가 확 느려지면서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래로도 말로도 이제 발성적인 부분도 건드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한 반년쯤 다 돼가면 대부분 운동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전신에 그리고 이제 성대 목소리 말하는 데 필요한 그 근육도 다시 발달시키는 거를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건드려줘야 되고요. 말할 때 목에 힘주어서 말하는 색깔을 고치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괴로운 그 뭐 커피 인스턴트를 좀 줄이고 주스도 좀 엄청 쉬고 이런 거는 시끄러운 거는 목이 해롭다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안 마시고 그래서 관리를 계속해 나가야죠. 물을 자주 마시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만으로도 성대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나빠진 성대 건강은 빠른 치료가 중요한데요. 어느 날부턴가 달라진 목소리가 고민이라면 정확한 검사를 통해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대 질환이라는 게 솔직히 좀 되게 낯설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일단 주변에서 뭐 심한 성대 질환으로 이렇게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 솔직히 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희귀하게 분류되는 질환이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요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성대질환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성대질환이 걸렸을 때 처음 겪어보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너무 불필요하게 너무 크게 오래 고생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지만 이제 성대질환은 어떻게든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늦기 전에 너무 만성화되기 전에 어떻게든 적절하게 치료받으시고 관리하시고 하면 전문 음악인이든 일반인이든 마음대로 말하고 또 원래 내가 잘 부르던 전성기만큼 노래 부르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희망 가지시고 꼭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